우리 쿠팡에 뭐 왔는지 좀 줘볼래요, 여기? 언박싱. 언박싱.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그컵 아니야? 뭐 하는 물건이야? 뭐 하는 물건이에요? 화분 아니에요? 응? 이건 뭐예요? 펜꽂이인가? 스위스 맥스? 아 맞네, 펜꽂이네요. 이봐요. 아우 고마워요. 연필꽂이. 어, 맞네. 아 이렇게. 어 고마워요. 이똥당황. 어 펜꽂이구나. 어머. 아 노트네요. 아 노트네, 노트 이거. 오, 노트가 이쁘다 근데. 뭐야? 작년도 누가 아 빠르게네요.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 고마워요. 오 되게 얇다. 아 고마워요. 좋다 이거. 네, 너무 네, 너무 고마워요. 퍼스널 컬러 너무 안 봤는데. 퍼스널 컬러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자 이리 와요. 퍼스널 컬러 테스트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딱 이렇게 해서. 아 표정. 어 얼굴 너무 시크해 보여. 인도 여자 같은데. 이 색깔은 또 잘 봤는데요. 이 색깔이 제일 잘 봤네요. 어, 라벤더도 잘 봤네요. 쿨톤인가요, 전? 네, 쿨톤이에요. 쿨톤이 안 맞네. 감사합니다. 네, 쿨톤이에요. 초점이 날라갔어. 어머, 넌 이 색도 잘 봤네요. 네. 어, 이 색도 잘 봤네요. 어머, 넌 다 잘 봤네. 어머, 이것도 잘 봤네요. 전 쿨톤인가요, 웜톤인가요? 데스톤이에요. 두 분 다 보라가 너무 잘 받으시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연보라. 옷 산 거예요? 원래 있던 거야, 원래 있던 거. 연핑크. 아기 되는 추도언니 말이면 은근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찐찐찐 사랑 아도님. 그리고 서열이 있어요. 서열 싸움에서 내가 이긴 거예요. 초반에 서열 싸움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전에 만나던 남자는 내가 거의 맞추듯이 맞췄었어요. 내가 맞춰줬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버르장머리가 끼도 없고 나중에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만약에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면 초장에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달라졌었거든요. 요즘 쉴 때 누구 만나요? 나은이 만나요. 어, 나은이. 어 미안해 나은이. 나은아 미안해. 아니 상호만 하는 거예요. 또 둘이가 동갑이잖아요. 또 20대 중에 동갑이 나은이밖에. 예, 다 이거 조사해놔야 돼요. 문제점. 어머. 나은이가 매사 부정적. 어머. 어 아니. 나은이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떨어지는데요. 그만둔다는 말. 21번째. 어, 나은아 미안해서 나은아. 방송 보고 있지 나은아. 어, 아니 그냥 이렇게 다 저 오늘 요즘 깜빡깜빡하니까 메모를 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이거 봤을까요? 알아했나? 친밀한 관계. 문제점. 나은이가 매사 부정적. 그만둔다는 말. 21번째. 어, 나은아 왜 그랬니? 친구잖아. 같이 오래 있자. 넌 그래서 누구랑 더 친해요? 왜요? 그냥 두루두루 다 친한 것 같아요. 신나래. 근데 요새 나은이랑만 요새 만나는 거. 근데 또 누구랑 제일 친해요? 그냥 두루두루 뭐 아이 비비 뭐 다 친. 아니야. 두루두루 친해요 언니야. 아니야. 모자라 더 써야 돼. 아이. 한번 얘기 들어야겠다. 어 잠깐 신나 만나 뭐예요? 근데 아이랑 만나면? 아 요새 아이랑 안 만나요. 아이랑 신나랑 안 만나. 알아. 아이. 뭐 아니야. 알아가 거리를 걸렸다. 아니요 언니. 어머 아닙니다. 저 연예인 중 이상형은요? 장추자 씨. 연예인 씨. 이번에 가비 언니 너무 이쁘던데 제 스타일이. 왜 뭐 했는데요? 수술 하고 왔잖아 언니. 눈 트임이랑 입 인중. 다 이뻐요. 다 이쁘죠. 남자 이상형이요? 선재 좋아해. 선재. 선재 어떡이야. 선재. 임솔. 선재야. 아니 안 봐요. 선재 어떡이야. 그게 뭔데? 드라마. 어머 그거 지금 엄청 오빠, 너무 오빠, 재밌어. 오빠야 너네 선재야. 기다려 내가 갈게. 선재 꽃이요. 봐봐 너무 재밌어. 바람 안 피고 나만 바라봐 준 남자. 주자만 사랑해. 어
무슨 일 있어도 추자. 엄마 무슨 일 있어도 옆에 캠플 아가씨가 와도 추자만 사랑해. 진짜? 어.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겠죠. 바라는 거 하나도 일도. 일도 없어. 그렇게 순진하니까 당하는 거야, 얘들아. 저 리뷰요? 나스 발랐어요, 나스. 모두 됐네. 나스. 이쁘네요. 샀어요? 네. 어디서? 백화점에서. 누구랑 갔어요? 혼자 왔어. 누구랑 갔어요? 가게 아가씨랑 갔어요. 비비야? 맞아. 비비랑 같긴 했는데 비비랑 갔어요. 대승호수 떴을 것 같아. 비비랑 갔어요. 비비랑 갔습니다. 비비랑 갔어요? 비비 아라 재결합. 재결합이 그냥 가다 만난 거예요. 언니. 백화점 갈 일 있어가지고 어? 너 백화점 가? 나도 가가지고 살게 있네. 조심 조심. 응, 못 읽겠네. 읽어줘도 괜찮아. 아니에요. 조심. 어, 싸우진 않았어요. 그냥 노래에 가사 됐잖아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불러 세웠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하라리요. 아, 오늘부터 못 날 것 같아요. 아, 이제 댓글이 무섭네요. 방방바 아시죠? 방송을 봐야 보지. 방방보. 여러분 방방보 해주세요. 언니 방방방 아니라 방방보는 뭐예요? 방송을 봐야 보지. 방방보. 드럼즈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루. 써니야. 네? 외국 여자 같아요. 어 맞아. 이미숙 그 모슬이 느낌 난다고. 저도 그 생각했어. 써니 씨는 요즘 누구랑 친해요? 저요? 아무랑도 안 친해요. 거짓말. 아무랑도 안 친해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웨이터 안 만나요. 이 친구 아니에요. 저 웨이터 한 명 잘생긴 애가 있던데. 진짜요? 손님들한테 팁도 많이 받더라. 잘생겼다고. 잠시만. 언니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경계할 것도 없어.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내 눈에 다 보이는데 걔가 괜찮게 생겼는데 걔 안 괜찮게 생겼다고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 잘생겼나 봐. 그래, 얘들이 귀엽게 생겼어. 나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보거든요. 웨이터들한테 삼촌 얼음 주세요 물 주세요 하기 바빠. 저는 볼 건 다 봐요. 저는 안 봐요. 삼촌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 응. 들어도 못 들은 척. 써니 네 사연은 없어요. 가게 없어요. 써니 네 사연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남았는다고? 그런가 봐요. 꼬리가 빗문 밟혀요. 저 꼬리가 없어요. 꼬리가 빗면 밟혀. 꼬리가 언니 요즘 연습하고 있잖아요. 꼬리 자르는 거 봐봐. 잘 자른다 언니. 꼬리가 길면 밟혀요. 다이어트 하고 있네요? 네, 다이어트. 오. 근데 굶어서 빼니까 얼굴이 안 좋아요. 운동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나 보다.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남자랑 헤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럼 왜 기분이 안 좋아요? 만난 남자도 써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하네요. 내가 봤을 때 다이어트를 굶어서 하니까 지금 애가 푸석푸석 마른 느낌이에요, 피부가. 원래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좀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뼈에 더 생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딱 봐도 푸석푸석해 보여요, 얼굴이. 그죠? 쟤 뭐해요? 캡을 안 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담배 피는데? 저도 어딜 쳐다보면서 담배 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손님 보시는 거. 가서 경고 날리고 와요. 네. 뒤지러. 네. 초대하니까 너 지금 보내줄 수 있어. 손님한테 최선을 다하라 그래요. 네. 이 XX 진짜. 아, 테이블 앉으면 손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